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유기동물들은 일정한 기간 내 입양자를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. 때문에 정부는 유기동물들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치료비나 미용비 등을 지원하는 입양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입양지원금을 상한선까지 모두 지급받은 입양자들 중 절반은 실제 동물들을 키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먼저 김세희 기자입니다. 지난해 3월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한 시민에게 입양된 검은색 리트리버입니다. 입양 당시 청주시는 입양자에게 25만 원의 입양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. 입양 지원금이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비나 예방접종비, 미용비 등의 비용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 하지만 7개월 뒤 입양됐던 개는 다시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로 돌아왔습니다. 다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으로 입양 서류에는 제6위 또는 파양 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기로 돼 있습니다. 심지어 이 개가 다른 시민에게 재입양되는 과정에서 입양 지원금은 또다시 지원됐습니다. 입소될 때 칩 검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칩이 자꾸 몸 안에서 이제 좀 도는 경우가 있어서 들어올 때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건 환수 중에 있습니다. 2021년부터 청주시의 경우 연간 한 사람당 최대 3마리까지 입양이 가능합니다. 산술적으로 한 사람이 한 해 75만 원의 입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난해 청주시의 경우 입양 가능한 최대 마리수, 즉 3마리를 입양한 사람은 46명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대부분 입양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청주시가 유선으로 입양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절반이 넘는 24명은 입양한 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. CJB 김세희입니다.